그린젤 패스 올라왔고요. 야, 여기 길이 환상입니다. 기어이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답니다. It's what closed. It was not open, yes. Yeah, Yeah. yeah. Yesterday they have opened the pass. 오, 어디에 통일당이 있나? Yes, 그나. 와, 멋지네. 우리 색깔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바다 모래가 다 보이네. 그 뭐 아니야 저기 밑에? 1박 2일 하면 이런 거 물만 보면 입순데.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그린젤 패스 넘어가다가 그린젤 패스 입구 공터에서 차박했고요. 이제도 출발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린젤 패스가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요. 자동차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여기가 자동차나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 드라이브 코스라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유명 스포츠카도 많이 다니고 바이크 동호회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길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여기는 스위스 3대 패스 중에 하나고요. 이 길로 쭉 넘어가면 인터라켄으로 길이 나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고요. 야, 대단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런 길을. 내려옵니다. 아이구야, 신났네. 자, 신 돌아야죠. 이런 코너에서 한 바퀴 쫙 돌아줘야지 이게 진짜 바이크 타는 맛이죠.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밑에서 봤던 고압전선이 이제 여기로 흘러가네. 꼭대기다 밑에서. 와. 옛날에 크로스 브로크나 넘어갈 때 생각나네. 그때는 눈이 더 많았어. 5월 초에라. 다 내려다 버릴 것 같은데. 여기 봐야 되는데. 이런데도 또 불도 있겠지. 저기도 있고. 아, 스포츠카 봐라. 이야, 멋지다. 멋지다. 그린젤 패스 올라왔고요. 야, 여기 길이 환상입니다. 저희가 여기 오른쪽 길로 올라왔거든요. 3개월, 3개월? And the next 7 months. Total 10 months. So you got more rounds as well? Yeah, yeah. Wow. Across the Russia, yeah. And Georgia, Turkey, yeah. Yeah. And Greece, mm-hmm. Albania, Albania. Yeah. Montenegro, yeah. 그 다음에 Montenegro 다음에 yeah. Italia, yeah. French, yeah. Swiss. My final destination will be Norway. All the best. Yeah, nice to see you. 네, 저희가 캠핑한 곳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 전망 아주 좋은 곳이 있고요. 지나가는 차들, 오토바이들 다 세워놓고 구경합니다. 여기가 거의 이제 정상 부분이고요. 여기 써있네요. 그림젤 패스. 2165m. 저희가 어제 잔 곳이 1830m쯤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망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저희 와, 스포츠카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저런 차. 여기가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버스 대는 데고 차는 저쪽에 대야 되는 것 같다. 승용차는. 와, 이거 자전거 타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승용차는 이쪽에 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 이야. 네, 여기 정상 부분에 호텔이 있고요.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촬영하네. 뒤에서는 촬영하고.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했네요. 눈이 녹아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죠. 여기서도 샤박했네요.
어, 여기서 차박에도 훌륭하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들이 법적으로는 노지 캠핑을 금지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나 위험 요소를 갖지 않는 이상 용인은 한다고 하네요. 봐도 모른 척하고. 저희도 경찰 한 두세 번 마주쳤는데 뭐 캠핑에 대해서 제지하지는 않고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고, 이 차는 뒷문이 또 옆으로 열리네. 와, 차 멋지다. 여기서 트레킹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호수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호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가파르긴 한데. 가는 길이 있는데 눈 때문에 막혔어 지금. 정상 부근에서 이쪽으로 쭉 가보니까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얼음에 조금 덮여 있고요. 사모님 거기는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아, 가는 길이에요? 아, 가는 길이네 여기. 아, 화살표도 있네. 기어이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답니다. 여기 등산로는 맞거든요. 여기 화살표 표시도 있고. 이 호수가 토텐시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 얼음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도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저기로 쭉 올라가는데 맨 오른쪽은 도로고요. 가운데 철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냇가입니다. 저희가 고압선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네요. 자, 테슬라 참 멋집니다. 예예, 선세이드. 베리 굿. 이분은 태어나기는 스위스에 태어나셨고 사는 것은 오스트리아라고 하시네요. 해브 나이스 트립. 네, 정상 부근에서 호수 하나 보고요. 이제 또 갑니다. 여기 주차장 많네. 그러네. 그 호수 본다고 주차장 같이 하나. 눈이 거의 다 녹았는데 한 2주일만 있으면 완전히 물도 드러나고 할 텐데. 와, 오토바이 많네. 오토바이 많고 우와. 스포츠카도 많고. 여기 오토바이만 세우는구나. 이제 또 세워야 되네. 또 2분도 못 와서 또 차 세워야 됩니다. 와, 오토바이 봐라. 이거 찍어서 대현이한테 또 보여줘야지. 이 오토바이 세우는 거 맞네. 여기를 차 세우는 데. 아, 여기 바이크, 스포츠카, 완전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 차를 안 세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 쭉 좀 가서 저 고개를 넘어가면 큰 호수가 있거든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그림젤시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림젤이니까 그림젤 호수가 메인이겠죠. 어, 이렇게 호수가 막 널렸네. 그러네. 이물도 꼭 잔위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저 폭포를 일어났네. 아, 여기도 도착 많네. 또 멈춰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갈라 했더니 안 멈출 수가 없네. 이거 아까 걔 여기 와 있네. 응, 오토바이. 맞아. You are long time.
from Korea to Vladivostok, right? Yeah. I see. Yes. And from Vladivostok. Oh, nice. It's the German name, yes. Yeah. Genau. You say Swiss. Schweiz. Yeah, then I call it twice. Yeah. It's okay. It was closed. Oh, it was not open, yes. Yeah. Yesterday they have opened the bus. Oh, yeah. Oh, yeah. Yes, gonna. I just drive. When it's not open, you must drive to Long Wallis. Yeah. And then to Lausanne, Genève, so. And then you. So. It's a very long way then. Yeah. 이거는 날이 잘 맞았네. If I arrive the 3 days before, I can't go this way. Yes. Oh. Oh, yeah. I'm lucky. Yeah. 조금 전에 여기 바이크 타고 가는 스위스 아가씨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 그림젤 패스가 계속 닫혀있다가 어제 오픈됐다네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저희가 어제 저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서 캠핑했으니까 열리는 첫날 들어왔네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희는 그래도 6월인데 열렸지 싶어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렌트카로 오스트리아 유럽 여행할 때 오스트리아 그로스 그로크너가 5월 5일날인가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저녁 때 그 밑에 동네 캠핑장에 도착해서 자고 열리는 첫날 그로스 그로크너를 지나갔는데, 여기는 우연찮게 열리는 첫날도 지나가네요. 어제 처음 열렸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바이크하고 차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바이크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아, 이거 문이 또 길가로 쓰러졌네 지금. 이거 올드카도 가네. 차가 종류별로 다 그죠? 세계에서 나오는 차는 다 있네. 댐 위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저 밑으로 가는데. 아, 댐 여기 살짝만 걸치고. 아, 잠깐 여기 여기로 들어가던데. 지금 이게 지금 길인데요. 이말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지. 아, 원래 나는 이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로 안 갔네. 아. 뭐라고 써있냐, 그림젤 호스 피즈 호텔. 여기 호텔 들어가는 길이야. 들어가 보지 뭐. 저 캠핑카도 한 대 쓰가 있네. 그럼 이 호텔은 섬에 있네. 그러네. 이 지금 다리가 없으면 그죠. 뒤로 한 가운데 차를 들어올 것 같아. 사진 찍고 있나 뭐 하고 있다. 밀고 다녀도 되겠네. 예쁘다. 이 차는 고장 나면 밧줄로 끌고 가서 되겠다. 아, 다리 위에 딱 세워놓고 두 대. 저 안에 멋들을 여기 막아놓고 우리도 놀라면 어디에 차 대고 있지. 뭐 올라가 보지 뭐. 일단 들어왔으니까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해서 인테란케까지 여기서 한 4-50km 걸려나? 한 일주일 걸리겠네. 한 일주일 걸리겠다. 생겐 며칠 남았나요? 생겐이 문제지 지금.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돈도 없는데. 나한테 전에 가진 거라고는 돈하고 뭐하고 있겠지. 가진 거라고는 돈도 없고 딱 걸리는 게 생겐이네. 호텔
시즈라고 읽어야 되나 바드라고 읽어야 되나. 형도 세운다 잠깐 가요. 저거는 쪼매는 차라고 봐주고 우리는 좀 큰 차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겠지. 차 엔진도 둘이 살펴보는 거. You clean every day? No. He got the mechanic. Oh, yeah. 와, 차 엔진이 깨끗해. 나 새 차인 줄 알았어. 배터리도 새 건데. 뭐 고장 난 것 같다. 아, 차 엔진이 깨끗합니다. 이 차가 몇 년 됐냐고 물어보니까 69년 됐답니다. 바이크하고 한번 경주를 해볼까? 내가 무조건 지겠지. 오스트리아 그로스 그로크너보다 여기가 훨씬 낫구만. 거기는 통행료 받았잖아. 여기는 통행료 안 받네. 좀 나갈 때 통행료 받으려나? 그러면 이쪽에는 없었으니까 나갈 때 통행료 받으면 그 앞에서 유턴해서 가버리는데 여기는 안 받을 것 같아. 우리 완전히 안 봤다네. 임으로 어떻게 다녀왔지? 그러게. 낮았어. 고도가 낮았었다고 이렇게 다녀왔나? 아까 정상부의 거기는 아직 안 녹았던데. 우리 돌아올 때쯤 되면 녹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점심을 이런 길가에서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라면을 한번 먹어줘야지. 한국 라면을. 저 안으로도 들어가게 되어있네요. 저 안으로 들어갈까? 근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담벼락이 바짝 되면 햇빛 안 눌려나? 저 캠핑카 있는데 그늘 같은데 이러. 이쪽에 이렇게 바짝 되면 되겠네. 어우 잔디밭이네. 네, 여기서 라면 좀 끓여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그늘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왔으면 푸른 초원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고지대다 보니까 푸른 초원이 없네요. 어제 지나오던 마을 거기가 딱인데 라면 끓여 먹으러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 가다가 체코 한가운데 들판에서 끓여 먹은 적이 있는데. 네, 라면 물 끓고 있습니다. 요 사리면은 저희가 아시아마트에서 샀고요. 스프는 저희가 한국에서 따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라면 면만 샀습니다. 이거 면 어디서 샀지? 프랑스 해변 있는 데 동네 이름 뭐더라? 니스. 네, 니스 아시아마트에서 샀습니다. 날은 뜨거운데 날씨는 쌀쌀해서 이거 라면이 금방 식네. 다음번에는 스위스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라면 끓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도 한잔 해야죠. 커피 물 끓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눈에 띄네요. 홈키파. 홈키파 둥그런 모기향인데요. 꼭 하나씩 챙겨오십시오. 저는 큰 통으로 챙겨왔거든요. 터키나 그리스 이런 바닷가에 모기 많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아주 크고 독합니다. 캠핑이나 차박 가실 때 모기향 필요할 겁니다. 이 모기향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뭐 홈키파 간거 아니고요.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애들이 못 맡은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이 모기향 켜놓으면 모기가 다 도망갑니다. 평상시에 못 맡은 냄새가 나니까 그러겠죠. 우리나라 모기들은 좀 익숙해져 있을 테고. 네스카페 이거는 현지에서 산 거고요. 원래는 카누 갖고 다녔는데 카누 다 먹었습니다. 카누 엄청 챙겨왔는데 카누 커피 다 돼갖고 이거 알커피잖아요. 이거 마셔도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브랜드인지 외국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카누가 없으니까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알커피 샀습니다. 그냥 커피 오늘 맛있다. 맛있죠. 스위스산이네. 아 프랑스산이네. 어제
이제 먹고 사과 한 개 남았다. 100% 먹자. 사과가 쪼면하네. 응? 쪼면한 개가 잘라질겠나? 쪼면한 게 더 안 잘라진다니까. 나 할 수 있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나 모네. 아 지금 팔도 조금 안 좋고.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안 된다니까 그게. 작은 게 더 어렵다니까. 큰 거는 오히려 쉬운데. 그럼 칼을 꺼내 와야 되겠는데. 칼 여기 있지. 칼이 어디 있더라. 어 여기 있네. 어 이 칼은 스위스산입니다. 확실히 100%. 아 여기 예, 스위스. 국기가 딱 그려져 있네. 예. 봐봐 거기 칼에 내 이름도 새겨져 있을걸? 뒤에 봐봐. 아 맞네. 어 이름 새겨져 있잖아. 얘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옛날에 우리 직원이 스위스 신혼여행 가서 내 이름까지 새겨서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이건 오리지널이야. 잘 들걸 칼. 잘 든다. 어, 칼 잘 들지 뭐. 조심해 손. 진짜 칼 잘 들어. 그거는 나만 자르고 내가 어느 정도로 해서 내가 자르고 안 된다니까. 작은 게 어렵다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야 진짜 안 잘려지네. 작은 게 더 안 잘려진다니까. 사과 이 맛이지. 아 나 프랑스 사과. 부석부석한 거. 사과는 러시아에서 마지막 산 게 제일 맛있었고 지금까지. 그거 진짜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 게 낫네. 이거 맛있냐. 그림젤패스 정상에서 인터라켄 쪽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 큰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 길 건너서 올라가면 작은 호수가 하나 있고 조금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작은 호수는 5-6분 거리고요. 큰 호수는 편도 50분 거리라니까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오시다가 터널 직전입니다. 아, 이 산길 좋습니다. 뭐가 어 내과가 있네. 이야 물 맑다 이거. 어 조금 있다가 가까우니까 수건 가져와서 물 한번 담그고 가자. 차가워? 아 지금 목욕은 못 하겠네. 현녀탕인데 이거. 와 물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저기. 트레킹 하는 분들 많네요. 아 트레킹 코스 좋습니다. 아 여기에 저 큰 길가에서 6번 거리에 있다는 작은 호수네요. 아 여긴 다 녹았네 이제. 아, 물 색깔. 네, 우리나라 물빛하고 똑같네 이거는. 저 여성분이 체리를 갖고 가서 제가 농담으로 체리 좋아한다고 했더니 체리를 또 한 줌 주고 가시네요.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어이 떨어뜨리면 안 되지.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때? 나는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땡큐. 호수 가는 길 풍경이 예술입니다. 길이 험해? 와 이거 완전 낭떠러지네. 강아지 하나 지나갔잖아. 응. 그래 내가 가위를 비켜줬더니 내려오면서 밀떨어지듯이 그랬어. 언제 계단길 올라가야 되나? 저기로 올라가야 되네. 와 이거 낭떠러지 굴렀다 하면 경상이네. 이 정도 굴러서는 뭐 중상 아니고 조지야 거기에서 굴러야 중상이고 여기는 경상. 여기 물기가 있는 거 보니까 호수 저긴 것 같은데. 아 시원하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솔 부는 봄바람이네. 올라올 때 흘린 땀이 차가워지네 갑자기.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 물도 먹고.
야, 이제 호수에 다 온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게 벌써 호수 바람이 느껴집니다. 헬로. 헬로. 오, 유 룩스 라이크 원더우먼. 굿. 유 룩스 라이크 슈퍼맨. 오, 호수 나왔습니다. 와, 물 색깔 봐라. 와, 멋지네. 여기서 못 본 물 색깔 여기서 보네. 호수 주변으로 계속 산책할 수 있네. 아이고, 이거 모래사장도 있습니다. 모래사장. 와, 여기 댐도 있고. 여기 댐으로 막았구나. 와, 물 색깔 봐라. 오, 위험해요. 진짜 와일드다. 바닥이 나온다. 바닥이 다 와요? 와, 근래 우리 색깔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바닥 모래가 다 보이네. 금 아니야 저기 밑에 번쩍번쩍하는데 저거 봐. 야, 진짜 물이 반사가 되니까 반짝반짝하네. 50분 걸어서 이 정도 보는 것 같으면 이건 날로 먹는 건데, 한 5시간 걸어서 본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물이 정말 맑네. 이렇게 댐을 막았구나. 여기도 수력발전 하는 것 같아. 네, 호수 이름이 겔모 호수네요. 겔모 씨겠죠, 현지어로는. 여기 둘레길도 있다고 하고요. 저 오른쪽으로 둘레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 둘레길 저 안쪽으로 걸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트 그려놓고 이름 써놓고요, 프로포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예. 아이고, 이거 다리 흔들거립니다. 무섭습니다. 아, 여기 많이 했네. 그런 자리네, 여기가. 저 밑에까지 있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여기가 돌로 이름색이고, 사랑 고백하고, 그런 자리 같습니다. 그 다리에 보면 사랑의 열쇠 거는 거 비싸겠죠. 여기 밑에도 있고요. 아, 이거 저쪽에도 있네. 맞네. 또 내려가서 하라고 계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내려가서 코리아 하나 써놓고 올까? 또 이탈리아에서도 우리가 코리아를 하나 새기고 왔는데, 여기 댐 길이도 깨깁니다. 높기도 높고요. 이쪽에 본댐 말고 사람들이 또 건너올 수 있도록 난간도 만들어주고요. 야, 저 하트 진짜 완벽하게 해놨네. 어디? 저 끝에 하트 진짜 이쁘게 해놨죠? 보이나? 저쪽 끝에. 저쪽, 아, 저기. 어, 진짜 이쁘게 만들었네. 보자, 보자. 저 끝에, 이거네. 하트가 없네. 야, 하트 잘 만들어놨네. 여기 댐 밑으로 사람들이 지금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그런데 이런 곳에 계단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에 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 다리도 만들어놨죠. 이러니 관광 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위험하다고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하겠죠. 물론 자연이 좋아서 관광 대국이 되지만 또 이런 마인드도 관광 대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수 둘레길이 쭉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쪽은 들어가게 돼 있고 저쪽 건너편 둘레길은 눈이 덜 녹아서 이쪽에 닫아놨더라고요. 아, 물 색깔이 또 햇빛 나오니까 드러나네. 멋지다. 여기가 수력발전소 물 내려가는 것이고 그 낙차에 의해서 뭐 다른 지역에서 발전을 한다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를 모르니까 깜깜하네. 잉글리시는 좀 되는데 고향이 샌프란젤레스라서. 아, 경치 좋다. 물 색깔하고 차가울걸. 엄청 차가울걸. 와, 지금까지 물에 손 담가본 것 중에 제일 차갑다. 제일 차갑겠지. 바로 눈 녹은 물인데. 자, 여기서 수영 한방 하시죠. 얼어 죽는다. 동태돼서 나온다 들어가면. 아,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색이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
물 색깔이 약간 화면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네. 물 한번 만져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탄디. 1박 2일 하면 이런 거 물만 보면 입순데. 와, 1분 들어가 있게 하면 1박 2일 게임이다 이거. 아, 진짜 차갑더라. 와, 차갑네. 아, 시원하게 좋구만아. 이제 갑시다. 갑시다. 저희가 호수 갔다가 딱 내려오니까 비가 오네요. 오늘 아주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캠핑길 찾아가 볼 텐데요. 저 건너편에 캠핑카가 몇 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불러도 되겠네. 뭐 씻고 하는 거야. 이 물 담으면 되지 뭐. 열어놨다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뜻이야. 여기는 물이 깨끗하네. 이거 더 먹어. 여기서. 아니면 대면은 그냥 가자. 내일 담고. 응, 내일 담고. 오늘 여기서 캠핑하고 가겠습니다. 흔들려? 흔들리지. 와, 와이구 높대. 호수 장관이고. 건너가 봅시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건너가 봐야지. 남들도 다 건너가는데 우리도 갈 수 있겠죠 뭐. 아이고 무섭기 무섭네. 아이고 이제 비디오 못 찍겠습니다. 비디오 놓고 가겠습니다.